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집주인들 돈을 안 주네요. 누구한테? 세입자한테죠, 당연히.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세입자들은 요즘 신이 납니다. 전세값이 떨어져서 지금 넣은 돈으로 더 좋은 데로 이사가거나 아니면 돈을 돌려받고 동일한 아파트 내에 동일한 면적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돌려받은 전세금은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걱정입니다. 집주인들이 돈을 안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발이 묶인 세입자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세입자들, 이들 사연이 정말 기구합니다. 집주인한테 법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고 싶지만 지금 자기들의 돈은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 서 있죠. 서울에 살고 있는 송파노비는 최근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집주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얘기해서입니다. 주변 전세값이 2년 전 전세 계약을 맺을 때보다 많이 내요. 더 낮은 가격의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아니면 이 돈으로 송파가 아닌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죠. 송파노비는 주변에서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 임차권 등 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등이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고 실행하려고 하니 많이 힘이 든다고 하네요. 게다가 집주인한테 주변 시세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2년을 더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속 편한 세입자입니다. 아니 착한 세입자라고 할까요? 집주인에게 이렇게 호구도 없습니다.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34평은 2023년 5월 지난달 16억 원에 전세 갱신 계약이 맺어져 2년 전 21억 원보다 5억 원이 낮아졌습니다. 서울 비강남권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도 2023년 5월 지난달 6억 1천만 원에 갱신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기존 7억 3천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 낮은 가격에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한 것입니다.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4단지 전용 41제곱미터는 지난 2023년 6월 16일 2억 7천만 원에 전세 갱신 계약이 맺어져 2년 전 3억 5천만 원보다 8천만 원이 낮아졌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마스터뷰 21블록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2023년 6월 10일 3억 6,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 2년 전 4억 6천만 원보다 9,500만 원 낮아졌습니다. 높게 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보다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는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드러나면서 세입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나온 전셋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가 꽤 많죠.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가려는 세입자들은 미리 이전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낮아져도 세입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때문에 거꾸로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 제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전세 보증금은 받아서 대출을 갚거나 집을 사는데 쓰는 잘못된 행동이 관행처럼 돼버린 것이 문제죠. 여기에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를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주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의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려받을 때에는 안 주면 내쫓을듯이 이야기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나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지금 뱃째라고 하는 것과 같죠. 보증금이 쌈짓돈 마냥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닌가요? 집주인들에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법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걸 사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걸 왜 세입자가 돈 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본인 돈 달라고 이야기해서 안 주면 세입자가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걸까요? 수수료 받아서 책임을 져야 할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도록 법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 집에 대한 거래의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집주인을 압박하도록 하는 것이죠. 중개사용 보증보험 만들고 강제로 해야 하는 것이죠. 세입자가 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딱히 제한할 것이 없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집주인이 물게 되어 있어서 집주인이 강하게 못 나올 수 있죠. 결국 세입자는 대출이 많거나 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이가 낮은 집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거죠.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